헤라클레스는요, 이거 옷 벗고 다니는 사람이에요. 좀 야한 사람. 근데요, 제가 훈련을 일을 많이 하면 세종대왕처럼 염은열 위인전에 나올 수 있어요? 나올 수 있어요.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하면.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. 저 있잖아요. 연소춤 만들었잖아요. 그거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만들었어요. 어. 걸어다니면서 연소춤 추기. 한번 보실래요? 하여튼 은율군 위인전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. 그래야지 좋은 분들의 많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저 은율군도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알겠습니다. 그래요. 잘했어요. 책 많이 읽어봤어. 제가 많이 읽어봤습니다. 자, 다음 한번 볼까요? 순수함은 어디로? 아, 은수야. 내가 요즘 문득 아, 내가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. 슬퍼질 때가 있어요. 아니, 뭐 은수양이 이제 초등학교 왕인인데 왜 그러는 거예요? 제가 아빠한테 용돈 받을 텐데요. 전에는 아빠가 1,000원 받아도 되게 신나했거든요. 근데 요즘은 아빠가 10,000원 정도 줘야 신나하고요. 최근에는요, 뭐 이왕 주실 거면 배추잎보다는 은행잎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다들 은행잎이 뭔지 아시죠? 5만 원권. 5만 원? 아니, 얼마 전에 이렇게 거실에 누워가지고 TV를 보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좀 안쓰럽더라고. 그래서 내가 3,000원을 줬어요. 네. 3,000원은 뭐예요? 3,000원은 뭐예요? 나가서 놀으라고 3,000원을 줬더니 완전히 이렇게 째려보면 손가락으로 툭툭 치면서 나도 이 정도는 있으니까 갖고 가. 만 원짜리를 달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, 아, 내가 얼마나 무안하든지. 어제는 카톡으로 문자가 왔어요. 아빠, 책상에 만 원짜리 하나 올려놔. 그럼 거기 제가 물어갖고 책상에. 3,000원을 무슨 뻥값으로 하니? 야, 3,000원 세 번 모으면 9,000원이잖아. 아니, 근데 솔직히 아빠 시대랑 제 시대랑 돈의 가치가 지금 틀리니까 솔직히 만 원 정도 있어야 뭘 하지. 3,000원은 금방 써버려. 아니, 그러니까 3,000원을 주면은 3,000원을 세 번 모으면 되잖아. 아니, 괜찮아요. 아, 또 뭐 순수함 이러한 게 또 있어요, 은수야? 네, 또 있어요. 네. 제가 요즘에 제 입에서 거짓말이 술술 나와요. 어이구. 얼마 전에도요, 제가 엄마 몰래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2시간 넘게 놀았거든요. 네네. 딱 집에 돌아보니까 엄마가 막 화를 내시는데 제가 아, 그게 내가 학교 준비물 사러 문방구를 갔는데 문방구 가던 길에 친구가 있어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시간이 좀 길어졌네. 아, 근데 그 문방구에는 학교 준비물도 없더라 이러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. 근데 거짓말이 슬슬 나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좀 실망스럽게 됐어요. 이야. 아니, 그 제가 제일 그 이렇게 자녀 교육에 그 포인트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. 근데 요즘 너무나 그 태연하게 그 다 들키잖아요. 제가 거짓말을 했구나. 그렇죠. 그리고 요즘은 아주 그 집안의 분위기가 은서가 다 좌지우지를 하는데 학교 다녀와서도 다녀왔습니다 하고 그냥 바로 지 방으로 가요. 아~ 은서 학교 갔다 와서 그럼 이렇게 스킨십이라도 하려고 그러면 바로 들어가고. 그 왜 그렇게 신경질을 내냐 너희 좀. 이야. 그럼 혹시 은서 양 뭐 사춘기가 온 거 아닙니까? 네, 조금 온 거 같아요. 왔어요? 네, 그런 거 같아요. 저는 그냥 자유를 원해 진짜. 아, 자유를 원해. 대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있고 싶어 하네요. 엄마랑 아빠랑 계속 못 놀게 하니까 친구들이랑. 저희 그냥 진짜 하루라도 그냥 죽기 전에 진짜 하루만 진짜 사춘기 나. 죽기 전에 사춘기다. 마음 편히 진짜 마음 편히 친구들이랑 그래. 막 놀고 그래? 친구들이랑 한번 잡고 싶고. 어디 가서? 한 번도 못 잡았어요. 친구 집에 가가지고? 네, 진짜 한 번도 못 잡았어요. 내일 그 회장님이랑 그 회장님 그 임원 수련회를 가요. 그거 갖고 참으면 되죠. 훈련 받으러 가. 아, 그거 됐네. 좋죠. 그 집을 나가봐야 돼. 그래야지 그 집이 또 그림이 정말 내일이 정말 기대되네요. 재미 안 되네. 임원 수련회 훈련 받는 거잖아요. 네. 진짜 그냥 집에 그냥 이렇게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바람 쐬고 친구들이랑 쇼하고 진짜 내일은 정말 기대되네요. 어, 감정이 기폭도 심하네. 그죠? 참 좋아. 참 좋아 진짜. 따님은 이제 사춘기가 오고 아버님은 갱년기가 찾아왔어. 저희 엄마도
김영주세요. 엄마도! 와! 영 살았네, 영 살았네. 어떡하니. 알겠습니다. 아무튼 은서야, 그 내일 그 수련회 가니까 집을 떠나서.